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05시 이후 현황입니다. 강원도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강원도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발효되었던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백지도에 가까운 기상상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동해에 구름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한기 내 소저기압입니다. 동해의 한대기단 수렴대 위에 발생하는 저기압입니다. 겨울철 동해에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육지에 다가오면 상당히 위험한 저기압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는 희미하게 가름한 와류가 보입니다. 모두 겨울의 풍물입니다. 이제 겨울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월 10일 일요일 12시입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차가운 공기를 가져온 겨울의 고기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찬 기운을 잃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차가운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공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고기압의 남쪽 멀리에는 비구름이 보입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수일 전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태국은 3월에서 5월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 우기가 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온도차로 생기는 비구름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해 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고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뒤를 이어 저기압이 다가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수일 주기로 교대로 통과하는 것이 봄 날씨의 특징입니다. 중국 남쪽의 비구름도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3월 11일 월요일 18시입니다. 몽골 부근에 고기압이 있고 일본 동쪽 해상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 기압이 낮은 기압골이 형성됩니다. 기압골에는 저기압이 있고 제주도 남쪽 해상에 새로이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이 기압골을 따라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올라옵니다. 이 공기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동쪽 해역의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의 남과 북의 저기압이 하나의 저기압으로 합쳐지는 형태가 되어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를 지난 다음 일본에 가서 맹렬하게 발달을 합니다. 3월 12일 화요일 15시입니다.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바람 방향도 남풍에서 북풍으로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나라는 서고동조 겨울형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봄과 겨울의 힘 겨루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의 북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에서 공급되었던 충분한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와 북풍이 만나 비구름을 만듭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수가 있을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 수치 모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세한 기상 상황은 기상청의 최신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중국 쪽에서 고기압이 다가옵니다. 비 온 뒤 곧이어 다시 맑은 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